지금으로 봤을 땐 얘가 비싸. 네. 이게 그 대단지가 아니고 커뮤니티가 부족함에도 네. 불구하고 얘가 비싸. 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비교했을 때 얘는 미래 가치가 있어. 그럼 그건 사야죠. 그럼 대출을 잘 활용하는 방법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 대출은 네. 그 이제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네. 그런 우리들이 어느 공단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체에 있는 분들은 우리 일반인과 그 대출 조건이 또 달라요. 그분들은 네. 그분들 그에서의 대출이 네. 우리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네. 여건이 대출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산업체가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우리들하고 그 대출 그가 다르고 네. 그리고 또 그 법인 네. 법인은 또 일반인 그하고 또 대출이 그렇죠. 달라요. 네. 다르고 우리 또 주거용 네. 그 대출하고 비주거용 네. 우리들 말하는 빌딩 그런 거는 또 대출이 달라요. 정부 이 규제가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 대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나에게 어느 정도의 그 상한선인지를 미리 파악하셔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살 때 그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그럼 진짜 이거 대출을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이리저리 막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돈을 쌓아놓고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출을 최대한 끌어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현금으로 넣어요. 책에 보니까 이제 대출도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다. 표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내가 뭘 살려고 할 때 내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출을 일으켜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으켜서 하려고 내가 대출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물건이 그 자산증식에 활용되는 대출은 이건 좋은 대출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그 부동산, 네. 내 집 마련, 네. 아니면 뭐 이제 그 빌딩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고 안 좋은 나쁜 대출은 네. 내가 지금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네. 없어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네. 생활자금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할부금이나 네. 이렇게 자산이 증식되는 게 아니고 네. 소비가 되는 곳에 네. 대출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런 건 나쁜 대출이죠. 네. 그러니까 자산 증식에 이용되는 대출은 좋은 대출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써버리 없어지는 네, 소비에 네. 사용되는 대출 그거는 나쁜 대출. 네. 요즘에 보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했는데 대구에서 뭐 미분양이 났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이런 미분양된 아파트는 투자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 일단 났다 하면은 네. 그 투자하면 안 된다 이제. 부동산이 이제 끝물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곳에 아파트 분양을 해도 그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나왔다거나 그 미분양이 나오는 원인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 뉴스를 봤는데 수성구에 더샵 오클레어 그 소형 그 1세대 그 미분양인데 사실 그 미분양 2순위에서는 바로 그 소진대 건 미분양이라 할 수 없는데 그 기사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데 일단 미분양이 나는 원인은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미분양이 나는 원인보다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지 말아야 되냐 저는 그 미분양에 대한 그 물건이 그 아까 그 아파트 살 때 그 원칙 있잖아요. 거기에 따져보고 거기에 부합된 물건이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적극 매수를 검토드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7년도 리센츠가 그게 5,564세대 12평이 그때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분양가가 1억 7천이었는데 지금은 호가가 한 11억 정도 가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미분양이 났을 때 그럼 우리가 그거를 사지 말았어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 났을 때는 그 미분양에 대한 그 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해보고 아 이거는 미래가치에 전혀 손색이 없는 문제 없는 그 부동산이다. 그럴 경우에는 기회다고 빨리 사야죠. 마치 2007년에 잠실 리센츠가 정말 1억 7천 1평짜리다. 네. 네. 지금 이제 11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런 미분양이라고 났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미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투자법.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네.
두 번째 입지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세 번째 입지는 좋으나 그 주변에 지금 이 물건이 분양하는 이 주변에 너무 입주 물량이 많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른 그 가격 대비 내가 살 게 많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미분양이 이게 나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입지라 해도 예를 들면 그 강남에도 똑같은 강남이라 해도 세대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그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세대의 그 단지하고 그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없는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 소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이 단지의 가격에 분양가를 내놓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예매를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지를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걸 내가 따져봐야 되죠. 지금으로 봤을 땐 얘가 비싸. 이게 그 대단지가 아니고 커뮤니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비싸.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비교했을 때 얘는 미래 가치가 있어. 그럼 그건 사야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그 원칙을 내가 그걸 알고 그걸 하나씩 대입을 해보고 그걸 판단을 해야죠. 실제로 저도 이제 2014년 그때 이제 제 가족이 이제 그 칠곡에 있다가 올라왔거든요. 아, 서울로. 원래 서울 살았는데 잠시 이제 아버지 투자하셔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때 송도가 항상 이제 아파트 지어질 때였어요. 근데 그때 송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미분양이 나가지고 동호수를 지정해서 이제 중도금 무이자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중도금도 무이자인데 미분양이 났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횡하고 허허벌판인 거죠. 맞아요. 지금하고 많이 달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계약하겠다는 거를 제가 뜯어 말려가지고 안 했거든요. 아 근데 그때 했으면은 지금 그 매매가 전세가 넘어섰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만 같은 이거를 알고 있었다 하면 그렇죠. 하죠. 했겠죠. 네, 네. 여러 개 샀겠죠. 네. 중도금도 무이자인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2030을 떠나서 그냥 이제 이 영상을 아마 4050도 많이 보실 테니까 아 나는 뭐 종잣돈 아예 없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일단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식 분들은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 종잣돈도 없고. 네. 아, 진짜 종잣돈 거의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영상을 보고서 아 나 부동산에 관심 가져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네. 뭘 추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약. 네. 그런 지금 종잣돈이 없고 내 집 마련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청약이 가장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봐요. 적은 돈으로 그 왜냐하면 10%만 15억 밑에 9억 밑에는 대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계약금 10%만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고 나머지 잔금은 이제 또 아파트 지어진 다음에 내는 거니까 일단 청약을 노려보고 싶고 이제 이게 청약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다급하게 아 그럼 지금 집이 없으니까 뭐라도 있어야지 해가지고 막 빌라 막 그렇게 사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재정비 사업이 된다는 그 조건 하에 투자 가치가 높지 이거는 그 자본 수익이 발생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고 환금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없을수록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걸 안고 가면 저는 더 길이 멀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약도 내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돈을 이렇게 모으면서 좀 상황을 봐요. 지금 이렇게 올랐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또 기회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기회가 아니다 하고 여기에 계속 이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예의주시하다 보면 또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에는 안 된다 그러면 아주 소액으로도 지방의 비규제 지역 그 청약을 해가지고 그 분양권으로 내가 자본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게 서둘러서 빌라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일단은 좀 그 수도업, 내 상태를 수도업하면서 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보면서 좀 차분하게 좀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청약을 노리면서 좀 시간을 네. 가져라. 네. 이제 사실 이제 투자 고수와 이제 투자 하수의 차이점이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마인드가 엄청 크잖아요. 투자 부동산 투자 고수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 리스크에 대한 네. 그 이 감내할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수들은 네. 좀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자본주의 이 사회가 네. 경제가 그렇게 빤듯하게 평지를 가진 않잖아요. 네. 파도를 타잖아요. 네. 오르고 내리고 네. 또 평화롭게 가다가 또 출렁이잖아요. 네. 그 출렁일 때 아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외부든 내부든 국내든 외부든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걸 읊어내고 반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좀 그 식견이나 시각을 갖춰야지 지금 내가 당장 이거 하나 사놓고 매일 이걸 검색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일희일비 네. 그렇게 하는 거는 하수고 이걸 일단 이걸 한번 샀다 하면 최소 제가 볼 때 주택은 4, 5년인 것 같아요 최소 그리고 7, 8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4, 5년 동안 얘가 몇 번을 출렁거리겠어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이걸 하나 샀다 그러면 얘는 지금 상황이 이렇지 얘의 가치는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그럴 때는 그대로 시장을 봐서 아 지금 이래서 이렇게 움직이나 하고 또 내일에 전념하고 매진하는 그런 자세가 하수와 고수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수가 우를 범하는 게 네. 시장에 빠질 때 내 물건을 파는 게 절대 파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시장에 빠질 때는 고수들은 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럴 때 불안해가지고 이걸 팔거든요. 근데 제일 그때 자산을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물건, 이걸 물건을 샀어도 이 물건을 내가 온전한 과실을 따먹을 수 있으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네. 제가 하나 미사 강변 프루지오 네. 그 2차 그 분양권을 제가 샀었어요. 그 당시 그게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네. 그 샀는데 그걸 사고 나서 계속 제가 그걸 본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을까? 뉴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동산 뉴스에서 그 송파 헬리오시티도 물건 많지, 강동에도 물건 많지, 그리고 하남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그 공공 분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이렇게 소비 여력이 높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량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제가 이걸 샀는데 이게 문제 해갖고 저 바로 그걸 팔아버렸거든요. 그거를 1200인가 주고를 팔았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제가 분양가가 그 당시에 그게 5억 6천이었거든요. 네. 16억 17억 정도 가요. 아, 그래요? 그게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제가 책을 쓰고 지금 이렇게도 이런 거 방송을 찍고 있지만 다 제가 겪은 일이에요. 예. 네. 제가 하수의 길을 겪어서 이거에 대한 경험치로 이렇게 책을 써서 누군가는 제 책을 통해서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